정부가 종부세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와 관련된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에 대한 구체적 적용 요건을 확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함께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9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예고 기간을 갖고요. 아마도 9월 23일 날 공포 시행될 예정인데 이 시행령 개정안은 이보다 앞서서 9월 7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9월 15일 날 공포 시행됐던 종부세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종부세법에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죠. 먼저 이사 가기 위해서 집 하나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집을 취득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을 때 또 한 가지는 집 하나 가지고 있다가 상속받아서 집이 두 개 됐을 때 또 한 가지는 집을 두 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방의 저가주택일 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겠다라는 법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각각의 경우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이나 그리고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이러한 각각의 세부적인 요건은 대통령령 그러니까 종부세법 시행령에 위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법안이 개정되고 나서도 저도 영상에서 언급했지만 실질적인 세부 요건들은 시행령이 개정될 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한다라고 주의를 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세부 요건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각각의 세부 요건들을 보니까 먼저 일시적 2주택의 세부 요건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할 때 새로 취득한 집은 주택수에서 빼줘서 1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집을 취득했다면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새로 취득한 주택은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빼줘서 1세대 1주택자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상속주택의 세부 요건입니다.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할 때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줘서 1세대 1주택자로 보겠다라는 건데 단서가 있습니다. 이 단서는 혜택을 더 주는 경우예요. 만약 상속받은 주택이 저가주택이라면 저가주택의 기준은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를 말하고요.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합니다. 이렇게 저가주택의 요건을 갖췄거나 아니면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전체가 아닌 지분으로 근데 그 지분이 소액지분, 40% 이하 소액지분이라면 이때는 기간 제한 없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좀 더 정리해보면 이렇게 저가주택이나 소액지분 이러한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주택수에서 빼주는 거고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5년 동안만 주택수에서 빼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수에 상관없이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하나만 받은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또는 그 이상 받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때 몇 개를 상속받든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주는 건가? 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실제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그 내용이 없습니다. 보시는 게 바로 시행령 개정안인데 제4조의 이 2항을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여기서 취득한 주택은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상속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나중에 새롭게 주택이 됐을 때 이것 포함입니다. 자 그러면서 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고 앞서 설명드렸던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그리고 지분이 적거나 아니면 저가 주택이거나 자 이런 건데 여기에는 어디에도 주택 수와 상관없이 라는 말이 없잖아요. 상속 주택 수와 상관없이 라는 말이 없다 보니까 정말 주택을 몇 개를 상속받든 상속받은 주택은 모두가 다 제외가 되는 거냐 라는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실제 개정 안에 없다 보니까 상속 주택 수에 상관없는 게 아니라 상속받은 주택 하나만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이 시행령이 공포되고 나서 시행되고 나서 세부적인 해석을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방 저가주택의 요건을 보겠습니다. 지방 저가주택은 금액 요건과 지역 요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하는 게 아니라 금액 요건, 지역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금액 요건은 공시 가격이 3억 이하 이걸 충족하면 되고요. 지역 요건은 이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입니다. 다만 여기서 광역시에서는 군 지역은 해당이 됩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이런 곳들은 해당이 되고요. 이제 특별자치시에서는 읍면 지역은 해당이 됩니다. 세종시가 특별자치시인데 여기에서 읍면 지역은 해당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수도권이라고 되어 있죠. 수도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 경기, 인천인데 이 수도권에서 읍면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읍면 제외는 특별자치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읍면 지역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이 될까?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9월 20일쯤 국무회의 등을 거쳐서 9월 23일경에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는 빼주지만 중요한 건 그 주택의 공시가격은 종부세 계산할 때 합산이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것 외에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주택수에서 빼줘서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 계산했는데 추후에 만약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뭐냐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팔지 못했다면 그때는 혜택받은,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당연히 추징받습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 이렇게 산출된 종부 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에서 총 80% 이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이나 지방저가주택으로 이런 것들 내에서 1세대 1주택이 돼서 이런 식으로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때는 이제 일시적 2주택이라면 신규주택 새로 취득한 거 그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가 안 되고요. 그리고 상속주택 마찬가지로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종부세액은 공제가 안 되고 지방저가주택 마찬가지로 그 주택에 해당하는 종부세액은
공제가 안 되고 일시적 이주택은 정전주택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속 같은 경우는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주택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지방저가주택 마찬가지로 지방저가주택이 아닌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택에 대해서만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것. 이제 이거는 정부세법 제9조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림에 보신 것처럼 작은 글씨로 길게 나와 있잖아요. 이 내용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주택수에서 빼주긴 하지만 우리가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할 때는 주택수에서 뺐던 그 일시적 이주택이나 상속주택이나 지방저가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에 대한 세부 요건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없는지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 다만 상속주택에서 상속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는 것, 이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해석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